네, 안녕하세요. 시장인 전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 좀 작아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선 이렇게 소중한 불금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소중한 불금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유서 깊은 스터디로 알고 있고 저도 몇번온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인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제 강연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열정을 끌고 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MBTI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INFP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내향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자를 하기에 적합하진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이제 기자잖아요. 사실은 기자는 어떻게 보면 관찰자로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보통인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쓸때 결국은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걸 쓰고 안 쓰고 해서부터 이미 가치 판단과 관점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명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도달한 최선의 결과를 얘기하고 그 근거를 대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변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문재인 정부 노동체의 복귀입니다. 복귀가 그 바둑 용어라고 하죠. 이렇게 과거에 뒀던 수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건데 제가 바둑은 잘 못하지만 사실 다 지나고 나서 너왜 그때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되게 지나고 나서야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은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아, 그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좀 매듭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냥 편하게 제가 이제 취재 경험 바탕으로 이제 고민을 나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 또 시사인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유가부수 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있는데 그 주간지들이 다 동반 하락하고 있어서,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사 주간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시사저널이라는 잡지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2006년에 좀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를 이제 기자가 썼는데, 그거를 사장이 인쇄소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엄청 파업을 했었고요. 그 파업을 거쳐서 2007년에 만들어진 주간지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2013년 5월에 입사를 해서 벌써 11년 차가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 관련된 기사를 묶어서 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네, 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런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한번 복기를 해보고 결국은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일 좀 상징적인 게 결국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런저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진행이 됐죠. 예. 그래서 한 20만 명 가까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하면 그분들의 임금이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해요. 뭐 엄청 많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처우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고용이 안정이 됐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사람들, 그동안 공공에 연계되지 않고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조건이 좋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마중물이 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는 뭐 정권 초기에 이렇게 삼성전자 서비스 막 이런 데가 뭐 정규직화 이런 거를 했었죠. 물론 여기는 불법 파견이 문제가 돼서 막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되긴 됐는데
이게 우리 삶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국 노동시장 구조가 어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혹은 뭐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1차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뭐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얘기합니다. 고용도 안정되고 임금도 많이 받는 그런 뭐 상위 20%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제 나머지가 2차 노동시장인데, 이 나머지 중에 이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뭔가 임금 체계가 다른 그분들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 뭐 혹은 공공부문의 용역, 파견 이런 분들, 기간제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를 한 거죠. 20만 명 가까이. 근데 네, 이런 보잘것없는 효과를 얻어서 어쨌든 20만 명을 밀어넣었는데, 뭐가 그것 달라진 거야? 뭐라고요? 아, 정상화가 여기에 안 되는 이렇게 거야. 왜 네, 벽이 네. 그러니까 이 20만 명 외에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혹은 뭐저 밖에 구직자들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단이 생겼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그때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들이 들어간 것일 뿐, 사실은 이게 어떤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꾸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첨예하게 터졌던 그 최전선, 갈등의 최전선이 바로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인천공항공사 그 노조 있는 빌딩의 1층 로비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부러진 팬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아, 인천공항에.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예, 요즘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부러진 팬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연필을 부러뜨려서 저 박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펜으로 확인했죠, 연필로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네, 그래서 저기에 막 포스트잇도 있었어요. 막 자회사 만들어준다는데 웬 직고용? 이런 식의 그런 내용까지 써져 있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다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 정규직 노조들이.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은 그냥 자회사 정규직이 아니고 인천공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 된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뭐 그야말로 굉장히 반감을 표시를 했었고, 일부 취업준비생도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정규직 직고용과 본사 직고용이 다르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본사 직고용, 그 인천공항 직접 고용에 버튼이 그야말로 눌린 거죠. 근데 이 1902명이 무슨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분들이 아니고,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면서 이 인천공항 보안검색 일을 평균 5년 정도 계속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국토교통부나 아무튼 그런 평가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보안검색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람을 딱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 5년 정도 그 일을 문제없이 해온,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이 될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갑자기 본사, 이 하청업체에서 본사 직접 고용이 된다고 해서 뭐 일이 바뀌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본사 직고용 안 된다. 왜냐면 공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공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경쟁률이라는 것이 불과 뭐 12명에서 20명 뽑는데 뭐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 막 정규직화 진행되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천공항에 사무직 일반 정규직을 뽑는 데는 이 정도, 221.79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 성벽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 정규직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일부만, 아주 일부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럼 뭘 위해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걸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3,105명이 여기 지원을
했어요. 1차에서. 그리고 1,750명, 65명, 28명, 나중에 14명이 살아남습니다. 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보다도 굉장히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토익이 만점이 아니면 서류 통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걸 치르지 않고 그 똑같은 소속을 얻는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낀 거죠. 그럼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죠.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 정도밖에, 물론 2018년입니다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기업은 더 높고, 그 중에서도 공기업의 가장 신입사원 초임도 높고, 평균도 굉장히 높은 곳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는 물론 높은 것의 이유는 또 근속연수가 높아요. 굉장히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16.7년입니다, 공기업 평균. 근데 우리나라에서 5인 이상만 따져도 6.8년밖에 안 돼요. 그냥 중소기업 뭐 3년? 4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보다 되게 근속연수가 짧은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죠.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대충 이제 평균적인 일자리 이렇게 낮지만 공기업은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그 공기업을 차지하는 그 룰이라는 것이 공채 시험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투쟁을 한다든지 정부가 정책으로 뭘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공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문제다. 저들이 공채를 치르지 않고 이걸 똑같이 요구하는 건 무임승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수익을 내는 게, 물론 뭐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인천공항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를 와야 돼요. 세계에서 오려면. 그래서 실제로 그 수익 중에 뭐, 면세점 임대료 이런 것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천공항이 세계 1등 공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보안검색 요원도 있고 청소 노동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같은 가치를 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각자가 가치를 만들었는데 그 수익의 결과를 왜이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누려야 되는지를 문제 제기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렌트라고,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그런 수익, 그런 독점에 의한 수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있는 소수를 그냥 걸러오는 것에 만족했던 거죠. 그 걸러오는 과정이 바로 공개 채용 시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진보나 노동조합의 대응은 왜이 사람들이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했던 정의향 교수님 아마 여기서도 강연을 하셨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근로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범 사용자가 돼서 뭔가 민간을 견인하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은 격차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일할 만큼 일하고 받으면 받으면 되지. 어디는 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을 개떡해지 죄송합니다. 일을 뭐 어떻게 안 해도 별로 안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기업이 예를 들면 뭐 고용 형태를 뭐 직접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혹은 뭐 노조가 더 경영에 참여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이지 임금이 공기업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기업이 임금에서도 모범 사용자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까 16.7년이나 그렇게 안정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임금까지 높으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이것이 사회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이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정규직과 반대했던 그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가 우리가 더 보안검색 일을 잘해. 그러니까 너네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안검색 일은 할 줄도 모르지만 너 공채를 안 봤으니까 너희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숙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 어떻게 들어왔어? 이것이 모든 어떤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폭로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안검색요원도 그러면 직접 고용 요구할 거면 공채를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공채 시험을 뭐 그게 NCS든 뭐든 그걸 잘본 사람이 보안검색 일을 잘할 거라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뭐, 있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의사파업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공의대라는 것에서 그 지역 출신의 학생을 그 지방정부의 수장이 추천을 해서 뽑는 뭐 그런 전형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왜 지역 출신을 뽑으려고 했냐면 지금 지역에 필수 의료 전공한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의사들을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할 것인가에 그 대안이 결국은 그 지역 출신을 뽑았을 때 가장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무조건 아, 수능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왜? 카드 뉴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1등한 의사랑 이 추천 전형으로 온 의사 중에 어느 사람한테 수술 받겠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두 개가 되게, 아,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왜 뽑는가. 이게 정말 공채나 수능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숙련이나 사명감이 기준이 될수 없는 사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안검색 노조위원, 아마 보안검색 지금도 정규직, 그러니까 자회사가 되었지 이제 직접 고용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험을 보는 노력만 노력이고 이제 공항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계속 일해온 건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자에 보상하는 체계가 부족한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를 지금 평가했을 때그 취임 4일 만인가에 처음 인천공항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장이 말하죠. 아, 1만 명 비정규직 제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그 하청과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천공항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인천공항 소속 정규직이 1,2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인천공항에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이 8,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6% 정도? 굉장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굉장히 정규직은 소수인 이런 사업장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들의 임금이 공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 평균 8,800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즈음에 고 비정규직들 평균이 한 3,300.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뭐, 오래 안 다닌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되게 갈등의 여지가 많잖아요. 딱 봐도 이 정규직이 굉장히 적은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3,300에서 8,800이 올라가는 느낌이 좋겠네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게 임금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1200명 대 8000명이니까,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4000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거부감, 내지는 위협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특히나 더, 이 정규직들은 주로 사무직, 혹은 뭐 현장이더라도 굉장히 관리직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일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현장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물론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입장에서는, 어, 하는 일이 다른데 왜 여기 온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정규직은 이제 한국노총, 그리고 또 비정규직은 물론 둘 다 있지만, 주로 민주노총이 좀 이렇게 강한 곳이었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갈등이 없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니었나. 물론 그래서 더 욕심이 났겠지만,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 멋있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규모가 더 작고, 그러니까 정규직 수랑 그렇게 차이 안 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좀 더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혹은 내 아랫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임금 차이도 좀 더 적고, 그리고 뭐, 베스트면은 이제 상급단체도 같아서, 물론 우리나라 노조들이 상급단체가 그렇게 조율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장이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런 사업장에 가서 이것도 정규직화 하기 이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레일하고 코레일 자회사에 둘 다 영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노동인데 임금이 거의 반인가 그래요.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금이 차이나는 게 맞아? 라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관철시켰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거의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를 추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뭐 저도 직접 일 시킬 거면 직접 고용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직접 고용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인천공항 정규직 주로 사무직인데 이 하청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를 줘야 되지? 근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럼 같은 울타리에서 너무 차이 나면 이게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잘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뭐 그 이전에라도 어쨌든 정부 그리고 공공부문 노사가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먼저 세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숙련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공공에 있든 민간에 있든 모회사든 자회사든 얼마를 받는다라는 게 공유가 됐었다면 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저게 부당한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나도 그러면 야, 저 정부에서는 청소하면 이만큼 받는다는데 너 왜 이만큼밖에 안 줘? 물론 협상력은 떨어지지만 뭔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비빌 언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성벽 안에 일부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성벽 안팎을 관통하는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굳이 자회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같은 거에 하고서 대신 우리는 일이 다르니까.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굉장히 멋이 없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오래 가는 그리고 더 수용성이 높은 어떤 변화가 아니었을까. 지금 보안검색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대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되게 좋은 일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장시간 노동이고 임금도 높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고용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약간 애매하게 남겨져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가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한 그런 날것의 갈등에 그야말로 노출시킨 거 아니었나 그런. 그 위에 있는 비정규직 규모가 더 작고 그 문장이 있잖아요. 달라. 어땠을까? 네. 저걸 떠오르는 사업장이 있어요. 역시 그동안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노동 현장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아... 그러니까 전 기자님이 VIP였다. 떠오르는 사업장이 혹시 있으세요?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철도 영무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생각이 나긴 하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임금 격차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철도 노동자라는 인식은 저는 거기는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곳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떠오르면 복귀했어도 우리가 똑같은 사업장을 결국 못 찾아가지고. 아, 뭐 저는 예 철도의 자회사와 철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정규직화가 이미 진행된 사업자 있어요. 주로 이제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죠. 무기계약직에서 또 정규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임금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은 임금만 오르고 사실은 그 밖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동안 진행됐던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또 정규직화 추진하니까 불공정하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막 신경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그야말로 임금 체계 자체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퍼포먼스로 끝나버린 것 아닌가. 물론 이제 그분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최저임금 얘기를 넘어가 보면요. 뭐, 저는 뭐 최저임금 유의미하게 올리는 거는 정치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에서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1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OECD 평균이 13.8인데 그거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뭐 임금 노동자 사이 불평등이라든가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선장님이 책도 쓰셨지만 뭐 국내든 국외든 저는 이게 뭐 뚜렷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설령 고용에 좀 영향이 있더라도 만약에 최저임금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뭐 일부분 감수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미국도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림 하에서 추진이 됐는가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물음표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휴수당 얘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고 거의 이 정부에서 폐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게 주일에 보장되는 유급 휴일, 그러니까 주휴일 에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어도 그 임금을 주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 임금의 16.7%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19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주휴수당 더하면 10,030원으로 최저임금 10,000원 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 당연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런 어떤 루트가 하나 있으니까 고용주들이 이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굉장히 빨리 늘립니다. 그래서 쪼개기 알바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늘었냐. 이 회색이 문재인 정부인데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이 초단시간 노동자 원래 그 2014년에 한 67만 명이었는데 이몇 년이야? 어쨌든 100만을 넘깁니다. 네, 100만을 넘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득분이 1, 2분이 그러니까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시간당 임금은 올랐는데 월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굉장히 특히 1분위에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득분이면 임금 노동자 기준, 소득분이면 가구 기준 소득분이다.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요. 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초단시간 노동자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지금도 아마 1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휴수당이 있는 것이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한가라는 생각을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주휴일을 보장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런데 주휴일이 유급으로 딱 정해져 있는 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 15시간 넘겨서 일하는지 아닌지가 그렇게 막 16.7%를 확 깎을 만한 어떤 근거라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된다는 거는 저는 노동법 학계에서 거의 많이 종론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없애면은 임금이 그냥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러니까 주휴수당 기본급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16.7%라 그랬는데, 이걸 포함해서 최저임금 한23% 올리면, 우리가 16.3가 올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그 주휴수당 주던 사람들 6.7%밖에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주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그게 뭐, 글쎄요, 16.4를 이거 정리 안 하고 올린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았을까? 혹은 뭐 그게 너무 컸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 쪼개기 알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뭐야? 이거 주휴수당 뭐야? 이런 이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게좀 나았겠죠. 네, 수용성이 더 높았을 거고 더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잘 알려면 그냥 곱하기 하면 얼마 이렇게 딱 해야지 위반했는지를 잘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권리 찾기도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주유가 들어가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런 거를 생각했을 때이 기본급여가 더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높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도 장애란 말씀 안 되지. 그러니까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7.2%,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지어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물론 코로나 이런 게 있었지만, 2020년 만원이란 속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오히려 그 초기에 그거 올리느라고 사회적 갈등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 중요한 자원, 정치 세력이 초반에 쓸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다좀 소진해버린 거 아닌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2018년이었나요?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금이 막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느냐 마냐를 그 결정한 건데, 이제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이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포함시켰죠.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근데 뭐, 당연히 정기상여금은 저는 포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식대하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뭐, 월 뭐, 10만 원? 아무튼, 이것까지 포함시킬 이유는 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힘으로 다 밀리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은 굉장히 아쉽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조금씩 올렸다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주휴수당 내지 산입 범위를 처음부터 풀어갔다면, 그러면서 좀 인상률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리를 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이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인데, 사실 미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6%, 일본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그런 그야말로 고용에 미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그걸로 몇조 원씩 써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직업 훈련 내지 이런 걸로 좀 자영업 자체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면 코로나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큰 그림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을 주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 소득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목, 그러니까 임금을 늘려서
임금을 늘려야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마이에로나 뭐 이런 데서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임금주도 성장에서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정부 개입이에요. 사실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너는 형사처벌을 받아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그냥 노조가 합의한 그 임금을 주면 되는 거고, 그 단체 협약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왜 국가가 이런 걸 우리한테 뭐 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독일이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 생긴 게. 근데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임금주도 성장을 하려면 어떤 예를 들면 노조에 아직 조직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노조를 가입하기 쉽게 하는, 혹은 뭐 노조에 가입 안 됐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임금저도 성장에 더 부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연구를 한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핵심 용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게닝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력. 그 노조 안에서도 혹은 뭐 기업 안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몫을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그게 경제 성장에 심지어 연결되는, 그것이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좌파적인 그런 진보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은 별로 없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 주도 성장인 것처럼 된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뭐 익명으로 인터뷰한 또 다른 경제학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평가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그 축이 재정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국가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을 굉장히 사실 보수적으로 쓴 편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인식과 달리,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뭐 이거 역시 지금 노동개혁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진보적인 어떤 마음 속에서 그런 획기적으로 내가 단축해야지 해서 단축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주 52시간이 도입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4년 7월에 주 5일제법이 이미 시행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기준법상 기준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이에요. 그걸 넘기게 되면은 연장 노동이어서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근로시간이 2004년 7월에 주 40시간이 됩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데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 추가로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미 그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등장했는데 왜 때문에 지금에서야 논란을 일으키게 됐는가라고 하면, 그게 시행되지 않았고, 주 52시간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해석을 하면 그거에 뭐 다른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하기를, 아, 한국 사람들은 좋아, 일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일주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야. 월화수목금이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시 우리 하루에 법정 노동시간 있잖아, 8시간. 그거 이틀을 할 수 있어. 그러면 16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2 플러스 16 해서 68시간을 그동안 일해도 된다고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지만 장의적인 해석이죠. 네. 하지만 이대로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걸 넘겨서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이럴 거, 이렇게 장시간 노동할 거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려라. 이렇게 이 저자가 얘기를 하니까 노조 사람이,
무슨 소리냐, 조합원한테 맞아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연장수당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특근수당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임금이 되게 큰 부분인 걸, 우리가 그 기본급이 작고 거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측이 이걸 별로 제기를 안 했고, 사측이야 당연히 뽑은 사람 굴려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사 담합적인 성격에서 주 18시간이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는 원래 노동운동의 역사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노조가 그렇게 적절하고 나서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연장수당이 워낙 후한 그런 배경이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남시에 이제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내가 휴일수당을 받은 게 잘못된 것 같아. 이러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말에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평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휴일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휴일 노동이기도 하지만, 연장 노동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연장수당도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휴일수당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 이게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 이 고용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계랑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기면 일단 주 68시간이라는 해석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시간을 줄여야 되는 데다가 그동안 휴일수당만 줬던 사람들이 연장수당도 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7조인가 그 당시에 막 갑자기 막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된다면서 경총이나 이런 데가 막 탄원서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양승태 사법농단 있잖아요. 그 문건에 나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판결, 이 수당 관련된 판결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늦췄다, 우리가 이렇게 뭉갰다,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폭탄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이건 누구라도 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8개월 뒤인 2018년에 첫 공개 변론을 하죠. 아, 판결이 임박했네. 그러니까는 국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2018년 2월에 그 바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킨 게이 52시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진보 세력이 너무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뭉개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단축은 좋아, 단축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18년 정도에 한 노동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되게 갑자기 줄어든 거잖아요. 68에서 52면 상당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도 그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조금 유연 근로시간제 같은 거를 좀더 확대했다면, 그런 식의 맞교환이라면, 아, 좋아, 그래도 노동시간도 줄어드니까 좋아, 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안한 거죠.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시간 단축도 유연화 조치도 없이 하니까 기업들도 뭐라고 하고, 그때 왜막 계도 기간을 계속 남발을 했었잖아요. 시간 유연화가 뭐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네네, 나중에 할 건데, 예.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주 52시간이라는 걸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3개월 평균 주 52시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유연한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했다가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노동계는 당연히 싫어하죠. 이미 노동시간 단축된 건데, 그렇다고 뭐 노동계한테 뭘줄 것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탄력 근로제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라는 게 이제 어떤 기간 안에 그 평균만 주 52시간 이내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어떤 때는 몰아서 해서 주 52시간 넘기고 어떤 때는 대신 주 52시간보다 낮게 해서 평균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땡겨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탄력근로제는 좀 나쁜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 연장수당을 원래는 40시간 넘으면 줘야 되는데 52시간 넘은 거에 대해서만 줄수 있게 하는 상당히 뭐 사측 친화적인 제도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단위가 최장 3개월인데다가 사전에 미리 내가 하루에 얼마 노동시킨다는 걸 정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도입한 기업이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 여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린 정상화를 하는 건데 그런 유연화하는 명분은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판단이 바뀌죠. 그 2018년 2월에 노동시간 단축하고 나서 바뀌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뭔가 수세에 몰리면서 기업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탄력근로제. 그래, 탄력근로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뭘 줘야 되는데 그것은 탄력근로제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설립한 기구죠. 그게 이제 2018년 11월에 출범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탄력근로제 단위가 확대를 좀 논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왜 양대노총 말고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그 대표들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하려고 왔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합의한 것은 너무나 힘든 결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큰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거부하면서 완전히 뭐 소위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시간을 일단 단축해 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걸 비유를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정년 60세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정년 60세 하면서 임금 체계도 개편하라고 들어 있어요, 법에. 근데 사실 임금 체계 개편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공공 부분이 임금 피크제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임금 체계 개편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권리를 얻게 되면 그 나중에 그 조금 불리한 거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정치라면 정치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결국 2020년 12월에 그때 코로나 뭐시기 하면서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가 결국 6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거 외에,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말고 평균 주 52시간 이내만 하면 내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있는데 그거 단위 기간도 늘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은 뭐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세 가지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신가요? 아니, 혹시 저는 처음 괜찮으세요? 들어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최근에 마감한 기사여서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고 해서 학자 12분이 5개월 동안 연구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유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게 혹은 주 52시간의 안착이라는 게 상당히 한국사회에서 뭔가 어려운가 봐요. 뭐 상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아, 노동자들도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고, 기업들도 52시간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 52시간인데, 그거 말고, 월, 분기, 반기, 1년을 평균해서, 이제 평균 주 52시간 이내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좀 계산법을 바꿔보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목적은 뭐죠? 어쨌든 어떤 주에는 52시간 넘겨서 특히 일 많을 때
52시간 넘겨서 일해도 우리가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면 너무 또 과로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집에 가면 11시간은 무조건 쉬게 한다. 그래서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일하는 일 연말에 사이에. 출퇴근 안 시키는 거는 해당 안 되나요? 예? 뭐 일주일 내내 퇴근 안 시키는 거. 아, 근데 뭐. 국회는 그럴 수가 있어서 충분히. 근데 뭐 아마 하루 그 노동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을 건데, 예, 하루 노동 시간에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일단 일한 근무일하고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을 쉬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러면 24시간에서 11시간 빼면 하루에 13시간 회사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이 4시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3시간에서 휴게 시간이 3번 있겠죠. 그래서 1시간 30분 빼면 11시간 30분. 하루 최장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 80시간 30분.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하면 69시간. 그래서 이제 하도 69시간, 69시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논리인데요. 이게 주 69시간이면 처음에 막 90시간 막 이랬는데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68시간이었죠. 근데 이거 상당한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9시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밥을 두번 먹으니까 이제 1시간 30분 포함한다고 치고. 상당히 그러면 긴 시간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는, 아유,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가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평균 주 52시간 지킨다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한 주에 69시간 일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시킬 수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52시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과로사 기준 따질 때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거는 30% 가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주평균 52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꼭 52시간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과로사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갑자기 막 노동시간이 30% 이상 그 전몇 주간보다 그렇게 증가를 하면 그건 단기 과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주 평균 52시간이기 때문에 과로사 기준을 정면 위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과로사 기준에 더 가까워지는 내용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처럼 주 단위로 하는 데 별로 없어. 연 단위로 하는 데 많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유럽 국가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연한 1300, 1400 정도인데 한국이 이제 1900을 넘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러니까 항상 OECD에서 성과가 안 좋은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아니지. 사람들인가? 어쨌든. 그 중에 네 번째로 우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보다도 많이 해요, 우리가 일을. 응? 그리스보다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휴가가 많을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연화 좋은데 우리의 절대치가 상당히 길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뭐주 단위를 뭐월 단위 뭐 혹은 연 단위 이렇게 바꾸려면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라는 게 누가 어떻게 뽑아야 되고 임기가 얼마고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방치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사장님이 너내 말을 잘 들으니 근로자 대표를 해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시간 단축할 때 노동시간 유연화한다. 근데 이미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뒤늦게나마 했는데 그게 2021년 4월부터였는데 또 노동시간을 생짜로 그냥 유연화하는 거잖아요. 노동시간을 더 단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봐서는 어쨌든 이거는 뭐 아무리 미사일구를 붙여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요구한다. 기업이 52시간 넘겨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요구.
부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미래적이거나 뭐 취약 노동자한테 유리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물론 뭐 연장 수당이 또큰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는 사실 다르게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금 체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렇게 나뉘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근데 이제 그 핵심 요인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연공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그 호봉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그런 연공형 임금 체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건 권고문에 써 있진 않은데 이제 입사하고서 한 사람이 30년 입사하고 30년 됐을 때그 최초 입직 임금의 몇 배를 받는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그게 서유럽은 1.7배, 일본은 2.5배, 근데 한국은 3.3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봉제스러운 게뭐 일본하고 한국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보다도 우리는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한 거죠. 근데 이게 강한 것과 동시에 이런 임금체계가 모두한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고문이 이렇게 씁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다수에게 불공정합니다. 이는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합니다. 라고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호봉제 경향이,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막상 호봉제가 많은 데가 어디냐고 하면은 주로 대기업이에요. 300인 이상이 59.1, 이거는 2020년 건데, 1000인 이상이 69.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심지어 중소기업들은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우리는. 여기는 사실 최저임금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런 데가 전체의 60%입니다. 뭐, 5인 미만은 73%까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있는 사업장인데 그렇게 연공 임금이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데가 또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 20%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위, 뭐야, 하위 80%는 그게 적용을 안 받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가 발생하냐면 일단은 배제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일단 이런 호봉제 같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오래 다녀도 별로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지도 않고요. 뭐그두 개가 연동이 돼 있지만 일단 중소기업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지금 기간제가 우리 2년까지잖아요. 파견도 그렇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죠. 다른 회사에 가면 그냥 리셋이잖아요. 리셋. 그리고 여기서 누가 또 배제되죠? 여성이죠. 여성이, 그러니까 근속연수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또 리셋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상당히 낮아진 측면이 있고 또 여성이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일을 하거나 비정규직에서 많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결국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연공형 임금체계를 누릴 수 없는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대기업들 그 남녀 임금 격차를 한번 리포트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 우리 그 호봉제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 쓰면서 근속이 차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이 낮은 거. 우리가 무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그걸 어기는 게 아니고 근속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남녀 임금 격차에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녕하세요. 그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역대 정부가 호봉제를 무시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 그게 잘안 됐던 것이 노조가 그걸 동의를 잘안 하거든요. 사실 지금이 좋잖아요. 뭐 나이 들수록 이제
뭐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별다른 평가 없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랄까 평등이라면 평등이죠. 그 같은 기업 안에서는. 그러니까 잘 노조가 동의를 안 해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를 한 것이 뭐냐면, 그 핵심이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금의 결정 방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노동 조건을 규정한 문서가 있어요. 취업규칙이라고 아마 여러분의 회사에 비치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 의 핵심이 바로 임금 결정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 취업 규칙을 회사가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과반수 노조 없어. 그러면은 과반수, 그냥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동의 안 해주면 뭐 임금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찾은 루트는 뭐냐면 한 기업 내에서 어떤 직군만 임금체계 개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노조가 아니라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그 직군의 아까 근로자 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알쏭달쏭한 근로자 대표라는 게 있으니까 해당 직군의 근로자 대표랑만 합의를 해도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혀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 두 직군이 있으면 뭐 거기 동의만 받아도 돼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사실 그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보편화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지금 뭐 생산직 중심 노조가 과반수 노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동의 못 받아도 만약에 사측이 그 현대차 사무직의 근로자 대표랑만 합의를 하면 그 사무직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이따가 뭘로 임금체계를 바꿀 거냐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것이 과연 해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사무직, 뭐 SK 사무직, LG 사무직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임금 체계를 바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그 예를 들면 현대차 사무직하고 뭐 현대차 하청업체의 사무직을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사무직인데 좀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맞춰 가야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뭔가 해소 내지 완화가 될 것인데 그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현대차 정규직, 뭐 LG 정규직, 뭐 SK 정규직의 그냥 임금을 뭔가로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은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큰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러면 현대차 하청에서 직군별 임금, 뭐, 직군별 대표랑 합의를 해서 뭐, 거기서 바꿔봤자, 그게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임금이. 사실은 그 원청의 임금하고 차이 나는 게 핵심인 건데, 그래서 이한 기업 내에서 뭔가 직군별 근로자 대표랑 합의해서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핵심, 원하청 임금 격차를 낮추는 거랑은 큰 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다. 우리는 사실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임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인 건데, 그런 거랑은 사실은 별로 좀 조응하지 않는 해법인 거죠. 근데 그럼 뭘로 바꾸겠다는 건가? 이것이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뭐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직무 중심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 이 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 성과급. 직무 성과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입에서도 끊임없이 직무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도 직무성과, 직무성과, 직무성과라고 마치 세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급이라는 게 뭐죠? 성과급 받아보셨나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 성과급이라는 게 개인이나 집단의 어쨌든 성과를 평가해서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어. 혹은 니네 부서가 이익을 많이 냈어라고 해서 주는 건, 그럼 그 성과라는 거는 이게 고정된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러니까 임금 중에서도 굉장히 변동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텐데 직무 성과급이라고 할때 직무급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기본급, 우리의 임금에서 가장 고정적인 부분, 그것을 결정하는 그 원리가 직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차나 이런 거 있으면 연공급이고, 그게 직무에 있으면 직무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과급은 변동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직무급과는 기본적으로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급을 연공급으로 하고서도 충분히 성과에 따라서 출렁이게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연봉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정승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려대 노동대학원 개건 교수신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의 과외 교사라고 이렇게 알려지신 분인데, 거기서도 잠깐 하셨습니다. 네네, 알아요. 저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물어봤죠. 직무성과급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직무성과급은 말이 안 되는 용어다. 그러니까 직무급하고 성과주의 임금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권고문에는 직무성과급이라고 안 하고 직무숙련에 기반한 임금체계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고쳐진 거죠. 그치만 뭐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성과주의 임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성과주의 임금도 어쨌거나 아까 연봉급, 그냥 연차만 지나면 쭉 오르는 그거를 어떻게든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 축소하는 데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분은, 그러니까 직무급만 하는 거, 그러니까 직무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안에 안 된다. 이렇게 약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한국 노조가 절대로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유럽처럼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질 전망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무급과 산별 교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계속 직무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직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하는 일에 따라서 하니까 당연히 일이 같으면 같이 줄 것이고 일이 다르면 다르게,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어쨌거나 제일 가까운 임금 체계는 맞습니다. 왜냐면 호봉제는 일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죠. 같은 일을 해도 연차 있는 선배가 훨씬 높은 임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직무급을 그럼 어디서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그러니까 독일의 타리프 시스템이란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금 체계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각 기업들이 임금을 결정하자는 노사가 합의해서, 독일 기업은 뭐 점점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이 약하고, 우리가 노동력을 쓸때 기업은 이 사회적으로 지정된 타리프, 요금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금을 그럼 누가 결정하냐고 했을 때는 이 개별 기업의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독일은 이 기업을 넘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속노조 혹은 뭐 공공서비스 노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별 그에 해당하는 고용주 단체가 있죠. 이렇게 산업별 노사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요금 체계를. 그러니까 각 직무에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청소여도 그냥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거랑 건물 바깥에 유리 막 청소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혹은 수술실이라는 거 어떤 특별한 뭐가 필요하잖아요. 더 숙련이. 그럼 그거에 따라 등급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국에도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민주노총 언론노조 시사인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있죠. 현대차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고, 뭐, 공기업들도 뭐, 공공운수노조, 뭐, 철도노조, 뭐 이런 식이죠. 아, 거기는 이제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에도 산업별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산업별 교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금속노조랑 보건의료노조가 하거든요. 그치만 우리의 임금은 사실 거기서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언론사 사측의 모임과 정하는 게 아니고 시사인 노사가 정하고 있죠. SBS 노사가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2003년, 4년 막 이러면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착이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산별 교섭의 핵심이 산업별 임금 체계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산별 교섭이라는 것을. 그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게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였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독일의 노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산별 임금 체계의 핵심이 바로,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에서 하는 직무급이 아니고 이걸 넘어선 사회적으로 정한 직무에 따른 임금, 바로 그것이 산업별 임금 체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 직무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업별 직무급과 다른 개념으로서 씁니다. 근데 이제 한국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업별 교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초기업 교섭 이렇게도 얘기하죠. 기업을 넘어선 산업별 교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걸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직무급에 찬성하십니까? 이러면은 어떤 직무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산업별 교섭하고 직무급을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 생각에는 기업별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기업들 사이에 너무 지불능력의 격차가 심해서 그런 거지, 연공급 때문은 아니야. 예를 들면 그것을 뭐 직무급으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불능력 격차 때문에 당연히 기업별 격차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지불능력 격차가 있음에도 그것이 임금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아까 그런 산업별 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정점에 있는 업체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고 중간 업체를 하기에도 불만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은 네가 무슨 일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현한 것이 직무급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SBS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제일 임금이 높은데 SBS는 훨씬 생산성이 높고 많이 버는데도 기업이 임금을 그보다 덜 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덜 주.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시사인이나 시사인보다 더 열악한 어떤 뭐 언론 매체가 있으면 거기는 능력보다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못 주면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문을 닫은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내기 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걸 쓰는, 약간 그런 패키지로서 이제 산별 교섭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해오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던 측면? 뭐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지불 능력 이상의 어떤 임금을 줄 그런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된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20년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아, 한국에서는 안 돼. 한국에서는 산업별 교섭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그 변홍사 이철승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이 변홍사의 민족이라. 아무튼 그 모르시나요? 예, 쌀 재난 국가라는 책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산업별 교섭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리고 상당 부분,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20년째 안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제가 즐겨 인용하는 정의한 교수님은 뭐 당장에 산업별 교사 어렵다. 맞다. 맞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원청과 하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노사가 평가를 해서 어쨌거나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막 임금 차이가 3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나면은 그들에게는 뭔가의 공통의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조선에서 뭐 아무리 숙련공이어도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데 만약에 원청의 사람이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차이를 뭐 완전 똑같게는 못하더라도 어떤 룰을 적용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사내 하청이잖아요. 특히나 조선은 같은 울타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조차도 사실은 노조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사측도 별로 안 화나죠. 왜 내가 하청 지금 싸게 쓸 수 있는데 더 줘야 돼? 그리고 노조도 싫어하는데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사를 그냥 둬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공공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무직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정규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좀 이제 고용은 안정됐지만 뭔가 그 호봉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 정규직하고 동일노동하는데 왜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평가해서 니네 직무가 하라는 그 정부부터 니들부터 그래서 왜 기재부부터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재부 니들부터 하고서 공기업 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현수님 그 내용으로 칼럼을 쓰셨습니다. 아 네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부터 하라. 공무원부터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이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을 모아서 그런 걸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기업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업에도 지금 자회사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뭐 자회사 임금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높아지는 것보다도 이 무슨 기준인가. 예를 들면 같은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기재부 산하는 여기 있고 막 노동부 산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하다못해 한 공기업의 모회사 자회사라도 그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받도록 맞춰가는 것.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의 이중구조 개선에 그래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아까 봤지만 공공이 바꾼다고 해서 민간이 바로 따라하진 않겠죠. 그치만 적어도 이러면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 대체로 중앙에서는 이 정도 준대. 그럼 그게 마치 시중 노인단가? 뭐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성과에 사실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3대 개혁한다고 하고 그중에 노동개혁을 막 밀고 있는 게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가 버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꼭 지지만 받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별로 노조랑 이렇게 대화할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되게 어색한 용어래요. 사실은 노사 자치주의란 말을 많이 쓴대요. 노사 관계에서는. 그리고 그 핵심은 당연히 대화와 협상인데 여기는 이제 전문가 위원회가 뽕뽕뽕뽕 생기고 있죠. 엄청 많아요. 근데 막 서로 비슷해.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까 사회적 대화기구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정년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대요. 전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될까 싶은데 어쨌든 한국 노총에도 정년연장은 굉장한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노조가 합의 안 해도 여기는 뭐 특별히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게 뭐죠?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근에 노조법 2조 개정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청 노조, 뭐 대우조선이면 대우조선 이런 하청 노조가 원청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을 주장을 합니다. 뭐 저는 이건 굉장히 토론할 주제가 많고 좋은 뭐 논점이라고 생각, 아니 좋은 논점이랄까 뭐랄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산업별 교섭이 되면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민주노총이 제시한 대안들은 대체로 이제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 노동 조건 그대로 두고 밑에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당연히 어떤 뭐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뭐 정의한 교수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어쨌든 그럼 왜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만큼 똑같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그만큼 많이 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일자리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저쪽만 다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고용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얘기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수세적으로 반대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뭐 정의당도 계실 텐데 모르겠어요. 그냥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그게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막 노조랑 같이 뭘 하지 없으니까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노조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노조법 제2조 개정을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에 반대하는 이유 막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예, 뭐 그런 그게 또 중요한 현안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대안과 비전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아까 문재인 정부가 풀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뭐 주휴수당 폐지도 이제 공고문에도 주휴수당 폐지 관련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 우리가 같은 데서 멈춰 있고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인 거죠. 우리 걸 복귀하면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관찰자로 하기는 굉장히 쉽고 현실에서 만드는 건 어려운데 여기 이동학 선생님도 계신데 어쨌든 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포괄임금제 폐지한다고 했다가 뭐 폐지 주차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포괄임금제는 폐지가 아니라 도입이죠. 네? 아니 이미 도입돼 있고 노동계에서 그걸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못 됐죠. 그게 맞죠. 근데 저희에서 포괄임금제 별 말 안 근데 제가 그 권호성 교수님이라는 노동법 학자의 글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없앤다 라는 것은 되게 허상의 쟁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포괄임금제고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실제로 일한 시간과 임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체불돼 있는가를 그거를 케바케로 따져가는 것이 포괄임금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 아니겠나 뭐 이런 취지의 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이제 뭐 이렇게 예, 엄격하게 하지 않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큰 불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떤 부당한 착취로서 이게 기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임금 체불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작업 예를 들면 노동 시간에 대한 기록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포괄임금제에 대한 뭐 저의 잠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의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냐면 그러니까 어디서 되게 냉소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결국 양대 노총
퇴직자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노동권익센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저는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천현우 씨라고 글 쓰는 용접공 있는데 그분의 이제 셋밥일지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덥고 힘든 데서 일하다가 에어컨 휴게실에서 에어컨 나오는 휴게실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길래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잤는데 딱 나오니까 어떤 정규직이 되게 뱁새 눈을 뜨고 하청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무슨 노동의 수가 없어서 저는 이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힘들지만 사실 독일도 노조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산업별 임금 체계 그 체계가 있고 사실은 그거에 미달하게 주면 물론 미달하게 주는 데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눈에 띄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단체협약 효력 확장 그러니까 노조에 안 든 사람도 효력 확장해야 된다 말만 하는데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그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뭐 산업 안전 이런 데는 적용되겠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효력 확장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이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 당연히랄까? 그러니까 하청 용역 쪽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젊어서 근속연수가 짧아서 이제 하청 임금이 더 낮은 게 있었고 혹은 뭐 청소는 이제 또 연령대가 상당히 있는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있지만 이제 거기는 호봉제 같은 게 없으니까 좀 임금이 낮았던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체감으로는 그때 한국노총의 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제가 오랜 시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도 나이가 꽤 있는 분이었는데 제 생각에 정규직의 그 반감은 나이를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문화제도 갔었는데 물론 젊은 애들이 더 젊은 분들이 더 애들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이 더 어떤 그 요즘에 취업 시장이 더 엄격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다른 신분이다라는 생각은 세대를 가리진 않았던 것 같고 그거는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화 때도 똑같이 그 굉장히 50, 60대 도로공사 60대는 없나? 어쨌든 도로공사 분들도 나이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3조 개정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런 사람들이 뭐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2, 3조 개정에서 뭐 손배 빼고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진보적인 노동법 학자들도 그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그러니까 원청을 그 사용자에 넣는 거, 노조법상 사용자에 넣는 거는 그게 작동할까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뭐 부당 노동행위 처벌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걸려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선별 교섭이 있다면 그렇게 원청을 사용자에 넣는 방식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란봉투법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손배 문제는 되게 인권 문제고 정말 시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노조법 3조 손배에 대한 부분 이 가장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그걸 먼저 통과시키고 예를 들면 노조법 2조는 정말 우리 노사관계 전체의 질서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합의할 리도 없고 그걸 밀어붙인다고 해도 후폭풍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솔직히 잘 못하는 게 그러면 마치 하청 노동자를 내친 것 같은 느낌? 저도 이제 말하면서 그런 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노조법 2조 개정만이 그 하청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토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력 단절이 실제로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 그런 측면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더 여성 노조나 이런 쪽에서 더 주장해야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산별 교섭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여자들이 그런 공공부문에 시간제 그런 쪽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업
드러나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무급이 그런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조가 왜 차라리 성과급으로 받는 게 좋았을 텐데 몸이 힘들게 연장수당으로 했느냐, 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죠? 예예. 예. 근데 성과급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도 뭐 부서별이나 이렇게 성과급 집단적으로는 받는데,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과급을 노동조합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그건 개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는 그냥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우리 회사니까 이만큼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랄까 더 좋고 노동 강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택했다. 다만 이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이제 연장수당으로 또 뭐 집단적인 성과급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집단적인 성과급도 그럼 왜 그들만의 성과인가,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미는 어떤 사람들, 김태기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고용 면화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일반해고 지침 도입했다가 난리 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항상 가지고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용을 유연화한다고 해서 특히 생산직에서 추가 채용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부분 자동화되었고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만 내보내면 사실은 별로 생산직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연화가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좋은 대안일지 별로 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뭐 그야말로 노사 특히 첨예한 쟁점? 특히 이제 잘 모르겠어요. 조직노동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일부 회사에서 약간 임금이 조금 줄어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보통 양대 노총과 경총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자체가 최저임금에 그렇게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못한 거 아니냐 말까 이런 취지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때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전폭적으로 룸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룸이 있어야 정규직 노조들도 좀 여유를 갖고,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뭐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그 통상임금 소송으로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관철시킨 적이 있었어요.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민주노총인데. 근데 그 경우에 결국은 부산시, 재원이 있는 부산시가 상당히 돈을 대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타협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예산의 룸이 있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네,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섰을 때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도 더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엄청 잘 들었고요. 토픽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여가지고 저도 좀 약간 정리 안 되는 게 많이 있었어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있는 표현 중에 언론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야마 입법문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정부가 제가 보기에 야마 정치했던 것 같아요. 야마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행보를 했기.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야마 중심으로 행보를 했던 거고, 최저임금 만 원도 야마 중심으로 했던 거고, 주 52시간도 야마 중심이었고, 탈원전도 야마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상해진 건데, 그런 거고, 최저임금 만 원 같은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거슬러서 이제 복귀라는 게 이제 다시 바둑을 두면 어떻게 둘 건지를 하는 건데, 다시 바둑을 둬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강의를 듣고 든 생각은. 그다음에 이제 나원준 교수님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박인님 파워에서 그 실전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 별로 없어 보인다. 박인님 파워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왜냐하면 그 협상력 얘기는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아시다시피 노조 조정률은 한 10% 내외지만 이제 그 협상 적용률은 90%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그냥 문화가 그런 거야. 우리가 문화를 법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문화를 법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예컨대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고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약간 단말 이제 또는 호칭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그래서 별명 사용을 우회적으로 한 거거든요. 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별명 사용을 쓴 게 이제 한국어를 쓰는 그 순간 이게 이제 존댓말 문화가 들어가 보면 위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한국어한테 뭐 그 존댓말 금지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리고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 중에서 뭐가 제일 나쁜 거냐를 역순으로 적어보면 연공급 제일 나쁜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순국 교수님 문제의식이 좀 공감이 많은 바가 많이 있었고 나쁜 거 순서대로 우리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민주노동당 모델이던 유럽식 모델이었다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아무튼 뭐 인생 청춘의 일부를 했던 사람인데 민주노동당이 깨지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분당 이후에 고민했던 게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라는 화두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는 왜 유럽식 모델이 실패했을까라는 저한테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고민하게 된 게 이제 2008년 이후부터 한국은 유럽과 뭐가 다른지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 책에도 이제 그렇게 녹아있고 곳곳에 녹아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많은 건 책에도 나와있지만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되게 많고 그렇고 근데 그거를 정치권이 제도화해서 우리는 그 비과세를 비롯한 규모가 작으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실은 유럽은 소상공인 보호제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소상공인 보호제도가 없는 이유는 대기업을 빌어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치권이 대기업을 퍼준 적도 없으니까 소상공인도 퍼주지 않는 거예요. 유럽은. 근데 우리는 대기업을 퍼준 적이 있어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진보 보수 정치권 모두가 대기업한테 하던 정책을 소상공인들한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좀 저부가가치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저부가가치 규모의 비경제 장려 정책을 진보 보수가 막론하고 특히나 소상공인들과 만나가지고 이걸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죠. 학자분들이 거기에 가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임금 비중이 많아진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이게 이제 그러면 차이점이 어디서 연유하냐면 역사가 다른 거예요. 유럽에는 길드라고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농촌에 기반한 장원 경제가 있었고 도시에 기반한 도시 경제가 있었는데 원래 유럽에 이제 제가 유럽은 유럽의 공구들 베스트팔렌 조약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이제 지정학의 포로들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에 가담한 나라가 250개 국가가 그래요. 공국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 유럽 있잖아요. 지금은 한 유럽이 한 유럽연합이 한 유럽연합을 다 쳐서 한 45개인가 그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베스트팔렌에 가입한 그 당사자 공국들만 250여 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시국가들인 거죠. 합쳐서 이제 독일 국가가 되고 이제 이탈리아 통일국가가 되고 그랬던 건데 근데 거기는 이제 원래 그 도시가 실은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거기는 실제로 서울공화국, 광주공화국, 부산공화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 주체가 있었는데 그 지역과 연동된 주체는 하나는 길드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사업자협회로 발달하는 거고 이제 별도로 책이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원 3개인 거죠. 교원 3개 직원은 배제되어 있는 네이밍과 사르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이 그 아까 말 인용하신 게 신년사에 있던 워딩에서 저도 확인 다 했었던 건데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그 공공부부부터는 뺐거든요. 자기 공약대는 있었고 대선 과정에는 공공부부터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라고 있었고 왜냐면 윤석열이 뭔지 모르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팀이 꾸려진 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제 당장 100만 표 나간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한테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실제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맨날 마누라 얘기랑 본인 술 먹은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라 일도 생각하네. 이거 자체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혁하는 게 윤석열의 목표가 아니라 나라 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네. 이거가 윤석열의 저는 일체 궁극적 목표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혁에 큰 의지도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공공 부분을 직무급 파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 알아서 통으로 이제 뭔가 알게 된 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옛날에는 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했는데 지금 팀이 가동됐으니까 공공부부터 직무급 하겠다는 얘기는 뺀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는 힘든 일이니까 니네끼리 해라. 그리고 거기 신년사 워딩을 보면 지원을 차별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 안 하겠죠. 그냥 아무 어느 회사도 안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임금 체계가 될 거 그냥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 그 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권 교수님을 비롯한 몇 분만 욕만 뒤지게 먹다 그러고 이제 상황이 그냥 하는 신용만 몇 개 하고 그리고 연공급도 대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면 그냥 연공급 대상이 아닌 데서 지금 연공급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직군 얘기는 뭐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냥 이제 그 뭐 별로 그쪽도 할 의사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그 기업이 엄청 세게 요구하는 탄력근로제라든가 시간선택제 일부는 이제 좀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임금 체계는 그냥 이제 산업별 임금 체계 및 직무급 임금 체계 자체가 한 500년의 길드 역사에서 파생되었던 그 유럽형 모델로 그냥 봐야 될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유럽에서 그 코퍼라티즘이 작동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괄적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주고받기가 몇 가지 주거적 받기 얘기하셨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직접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제 그 노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한번 서울시 창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정국민 고용보험 가지고 그때가 이주호 선배가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저는 이제 민주노총 지배구조가 그걸 또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해요. 유럽에서 포괄적 협상이 됐을 때는 뭐냐면 예컨대 과감한 임금 양보를 하면 연금 제도라든가 환율 제도라든가 무슨 뭐 사회복지 제도라든가 이거를 국가 아젠다를 실현 주고받게 됐거든요. 임금을 주면 이제 근데 민주노총은 지금 지배구조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구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집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선별 중앙위원장들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뭐 지역 본부장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상 민주노총이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두세 군데서 반대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소화기 몇 번 뿌리고 그러면 합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정치력과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결단을 하고 예컨대 스웨덴 노총 같은 경우는 그 렌 마이드너 모델 하기 전부터 중앙 선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스웨덴 노총이 있던 것이 뭐냐면 단위사업장의 찬반 투표를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위사업장이 별도의 찬반 투표가 아예 금지되어 있고 중앙만 오히려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명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하층에서부터 쫙 올라왔기 때문에 거긴 탑다운 방식으로 노조가 만들어졌고 스웨덴 삽니다. 그 스웨덴 노총은. 그래서 저는 이 민주노총 지배구조는 비토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고 그래서 아까 노조법 위조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아까 정유한 교수님이 말한 것도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라도 직무급 체계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실험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노조가 다 투표를 하는 타국에 직선제라 단위사업장이 다 직선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순간 그냥 그 지도부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비토를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하나마나 명분이 있는 얘기. 그래서 위에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밑에를 위에만큼 만들어라. 안 돼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그럼 현행 유지는 되는 거거든요. 노조 내 불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하는 신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은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버넌스 구조를 아예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고 선거법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노조 거버넌스법 개정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건 뭐 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자치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자치 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뭐 정의환 교수님이나 정승국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전 기자님 하는 얘기는 이제 아름다운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하고 있는 거고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이제 좀 뭘 개선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이제 다시 복귀하거나 정의환 교수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셔도 우리 팀이 그냥 다 집권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